지난주에요, 오랫동안 알고 지내던 선교사님 한 분으로부터 이메일이 왔습니다. 너무너무 놀랬습니다. 마음이 확 무너지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충격적이었어요. 선교사 직임, 그리고 목사 직임을 사임을 다하겠습니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유는 한 가지, 도덕적인 문제였습니다. 이성 문제로 말미암아 그가 실족하고 넘어진 거였습니다. 이분은요, 선교사로 20년 넘게 사역을 하면서 정말 열정적으로, 그리고 뜨겁게, 열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능력도 받으신 분이에요. 심지어는요, 기도하면서 죽은 사람이 살아났던 일도 있었습니다. 저분을 생각할 때마다, 야, 참 대단한 그런 선교사다. 야, 참 저렇게 헌신적으로 열정적으로 사역을 할 수가 있을까, 부럽기도 하고 도전도 되고, 또 기도의 동역자이기도 했었습니다. 앞으로도 평생을 이분이 정말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뒤로 물러서지 않고 열심히 열심히 달려갈 것을 믿어 의심치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이 너무나도 어이없게 이 이성 문제 때문에 중도 하차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는요, 자기가 저지른 죄로 인해서 이 하나님의 선교 사역이 올스톱이 됐다는 사실, 그리고 또 사랑하는 아내 그리고 자녀들이 큰 고통에 빠진 것, 그것이 너무 죄스럽고 자기도 괴롭다라는 겁니다. 기도원에 들어가서 그래서 언제까지인지 모르지만 철저하게 회개를 하겠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내가 변화를 받아야 되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복을 내가 경험을 해야 하겠다, 이러한 내용의 이메일이었습니다. 이메일을 덮으면서 마음의 안타까움이 밀려왔고, 또 한탄이 정말 터져나오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또한 동시에 분노가 막 끌어올랐습니다. 야, 그 배후에 있는 이 사탄이 이 정말 열정적이고 헌신적이고 20여 년을 한길같이 달려왔던 이 선교사님, 귀중하게 하나님 나라와 복음의 확장 위해서 앞으로도 쓰임받아야 하는데 이분을 정말 실족하게 했고 넘어뜨렸구나, 막 분노가 동시에 터져왔던 겁니다. 오늘 우리는요, 계속되는 잠언 산책 시리즈를 다룹니다. 이 잠언을 보면요, 31장까지 쭉 연결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중에 꽤 많은 구석구석에 오늘 우리의 주제입니다, 이 성적인 타락, 이 음란의 부분, 이 부분을 다루고 있는 여러 구절들을 우리가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인간사, 특별히 우리 크리스천의 인생의 순간순간에도 이 성적인 문제, 이 부분이 대두한다는 것입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는 이성 문제로 넘어진 이 선교사님에 대한 쓰라린 마음과 함께 저 자신을 생각하게 됩니다. 아, 나도 얼마든지 연약한 사람이기에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넘어질 수 있겠구나, 그 마음을 다잡는 시간이기도 했었습니다. 아울러서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 그 인간관계 속에서, 삶의 여러 가지 문제 속에서 마귀는 여러분들도 공격하고 넘어뜨리려고 여러 유혹과 도전의 손길을 내밀게 될 것입니다. 은밀하면서도 너무나 파괴적인 사탄의 시험, 특별히 성적인 문제를 가지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러한 위기 앞에서 그때 이 말씀이 떠올라서 승리하게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설교를 작성을 했습니다. 여러분, 제목을 한번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적 타락에서 벗어나라. 여러분, 그냥 따라하지 마시고요, 마음에 그냥 각인을 하면서 따라해 주세요. 성적 타락에서 벗어나라. 배우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유일하게 합법적인 성적인 결합의 대상입니다. 세상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타락한 인간이 어떻게 토를 달지 간에, 여러분, 성경은 분명해요. 하나님은
확정적으로 선언을 했습니다. 배우자는 유일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합법적인 성적 결합의 대상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통해서 강조를 하고 계십니다. 젊어서 하나가 된 배우자와 늘 사랑하라, 즐거워하라, 그 품을 족하게 여겨라, 그리고 그 사랑을 끊임없이 연모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배우자는 하나님이 내 평생에 유일하게 허락하신 남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자라는 겁니다. 오늘날 그런데 세상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 도전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간통죄도 이제는 다 폐지가 되어버리지 않았습니까? 로마 제국 쇠망사라고 하는 책을 쓴 에드워드 기번, 굉장히 유명한 역사학자잖아요. 이분이요, 로마의 그 찬란했던 문화와 문명이, 이 제국의 아름다움이 다 망해버린 이유가 무엇일까? 이 책에서 분석을 합니다. 그리고는 몇 가지를 뽑는데요, 그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성적 타락입니다. 성적 타락으로 말미암아 가정이 붕괴했다. 그리고 이 가정의 붕괴가 얼마 못 가서 로마 제국 전체의 붕괴를 만들어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점에서 성경뿐 아니라 역사도 오늘날의 한국 사회가, 야, 이거 막바지에 지금 이르렀구나, 이 빨간불을 켜고 경고를 하고 있는 것이죠. 결혼의 창시자이십니다, 우리 하나님. 하나님은요, 우리의 가정과 결혼 생활이 어떤 것인지를 오늘 본문에서 설명을 해주고 계십니다. 15절, 17절 말씀 보니까,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어찌하여 내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며 내 도랑물을 거리로 흘러가게 하겠느냐. 함께요. 그 물이 내게만 있게 하고 타인과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라. 아멘. 여러분, 물이 굉장히 아프리카에서는 귀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아프리카의 부족 중에 어떤 부족은요, 너무너무 귀한 손님이 집에 찾아오면 인사를 이렇게 한답니다. 그 사람 손을 이렇게 붙잡고 손바닥을 딱 피게 한 다음에 자기 침을 퇴 하고 뱉어준다는 거예요. 왜입니까? 물이 없어요. 물이 너무 희귀해요. 물이 너무 귀해요. 내 몸의 수분을 당신에게 드립니다. 내 생명을 당신에게 일부분 나눠드립니다. 그만큼 당신은 내게 귀한 존재입니다. 이걸 표현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 공동체로 함께 모였는데 여러분 주변에 너무너무 귀한 분들이 앉아 계십니다. 인사를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인사를 하면 좋을까? 네, 우리 뺨 맞을 인사는 하지 맙시다. 그냥 이렇게 눈으로 한번 인사해 주세요. 당신은 귀한 사람입니다. 네, 침 뱉지 마시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아프리카만이 아니죠. 이 성경의 땅인 팔레스타인 지역에도 물이 너무너무 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요, 생명과도 같습니다. 지혜의 말씀인 잠언은 그렇기 때문에 결혼 생활을, 배우자를 그렇게 여기라는 겁니다. 우물물, 샘물, 도랑물, 뭐 그냥 물, 이게 흘러넘치도록 하지 말라는 거예요. 즉 가정을 통하여, 배우자를 통하여 얻는 기쁨을 내밀하게 가정 안에서만 누리라는 것입니다. 가정의 울타리를 벗어나지 말 것을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주의해야 할 부분이 있어요. 샘물을 지키듯이 가정의 울타리를 지켜라, 아내만을, 배우자만을 즐거워해라, 이렇게 말씀한 그 마지막 20절 부분에서 곧바로 뭐가 나옵니까? 음녀, 이방 여인과의 성적인 타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 보세요. 내 아들아, 어찌하여 음녀를 연모하겠으며 어찌하여 이방계 집에 가슴을 안겠느냐.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비록 경건한 크리스찬이라 할지라도, 오늘 이 잠언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말씀 아닙니까? 선민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교회 안에서 예배하고 있고 신앙생활하는 크리스천의 가정, 그리고 크리스천에게도 얼마든지 성적인 유혹은 찾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사실 여러분, 이 시대는요,
범람하고 있습니다. TV에, 영화에, 각종 매체를 통해서 이 성적인 기준이 완전히 하향평준화되어 있습니다. 너무 기준이 무뎌져 있습니다. 때문에 한때는 훌륭한 크리스천들이었던 그런 분들이 오늘 제가 초두에 말씀드린 그 선교사님과 같은 분들이죠. 이런 분들이 음란과 성적 타락으로 인해서 그 열심히 달려가던 그러한 사명의 길을 중도 탈락하는 일들이 여기저기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잠언 산책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잠언 시리즈 설교를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참고 도서를 다 구해가지고 비치를 하면서 계속 읽고 적용하고 또 인용을 하고 있는데 이 참고 도서 중에서 제가 정말 마음에 드는 책이 하나가 있어요. 미국의 윌로우 크릭 교회의 빌 하이버스 목사님이 쓴 인생 경영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인생 경영이라고 하는 이 책. 이 빌 하이버스 목사님은요, 아는 분은 아실 거예요. 전 세계 교회의 최초로 구도자 예배, Seeker Sensitive Service라고 하는 구도자 예배, 열린 예배를 처음 고안을 해내고 이게 쫙 한국까지 뭐 제3세계까지 다 퍼져나가지 않았습니까? 그야말로 기독교 역사에 어쩌면 한 획을 그은 엄청난 사역들, 이게 이분과 그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분의 책은요, 잠언의 여러 주제들을 이렇게 설교했던 것들을 모아가지고 굉장히 인사이트가 넘치는 그러한 글로 풀어낸 겁니다. 아주 실제적, 아주 탁월합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다루는 주제인 이 성적인 타락 부분도요, 야, 어떻게 설교를 이렇게 할 수가 있을까? 아주 그냥 반짝반짝 합니다. 아주 인사이트가 넘쳐요. 특별히 가정과 배우자에 대해서 이분이 그냥 내내 강조하는 것이 정절을 지키고, 정말 성결을 지키고, 충실할 것을 여러 각도를 통해가지고 그렇게 설득력 있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근데 여러분, 이 책이 1999년도에 출간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2000년인데 요 몇 년 전입니다. 이 책이 출간된 지 20년 가까이 지난 몇 년 전에 무슨 일이 생겼는지 아십니까? 이 빌 하이버스 목사님께서 자기 교회 안에 여자 성도 몇 명과의 불미스러운 성적인 이 접촉, 이것 때문에 교회가 발칵 뒤집히고 미국 사회에 교계가 다 발칵 뒤집히고 이분은 중도에 불명예 퇴진을 하고 말았습니다. 이 기가 막힐 노릇이에요. 그렇게도 탁월하게 엄청난 영향력을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 교회에 막 그냥 홍수처럼 막 그렇게 막 흘러가게 만들었던 정말 위대한 사역자였는데, 아니 어떻게 이렇게 허무하게 무너지나? 그것도 자기가 그렇게 강조하고 이 책에서 그렇게 심지어 잠언 말씀을 가지고서도 성적 타락과 음란 부분을, 마귀의 유혹과 시험 부분을 그렇게도 조심하라고 강조했던 이분인데 자기가 그렇게 성적 유혹에 굴복해 버렸는가, 이걸 생각하니까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너무 마음이, 야, 어쩌면 이럴 수가.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여기저기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했던 성경 말씀이요, 이게 저쪽에 있는 어떤 관념적인 그러한 말씀이 아니라 이게 정말 우리의 주변에 걸어다니고 있는 실제적인 피부에 와닿는 말씀이더라, 그걸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대체 왜 이렇게 성적인 타락이라고 하는 문제가 아주 효과적으로 사람을 무너뜨릴까? 그것도 크리스천들마저도. 잠언 5장 3절에서 그 이유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아멘. 잠언 6장 25절도 보세요. 내 마음에 그의 아름다움을 탐하지 말며 그 눈꺼풀에 홀리지 말라. 여러분, 이 두 구절을 통해서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지금 뭘 이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총천연 파노라마식으로 보여줍니까?
이 성적 유혹이라고 하는 것은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겁니다. 매혹적인 모습으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홀딱 눈 뒤집혀 따라가기에 딱 안성맞춤인 모습으로 이 성적 유혹이 우리를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세 가지 본성 중에 하나인 육체의 정욕, 이걸 아주 직접적이고 효과적으로 탁 건든다는 거예요. 불이 확 붙도록 한 번 건들면 빠져나오기가 너무너무 어렵다. 그러나 문제는 무엇입니까? 성적 타락은 반드시 후환을 낳더라. 잠언 6장 26절 이하를 보세요. 음녀로 말미암아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됨이며 음란한 여인은 귀한 생명을 사냥함이라. 사람이 불을 품에 품고서야 어찌 그의 옷이 타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숯불을 밟고서야 어찌 그의 발이 대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니까 연약한 짐승이 아주 노련한 베테랑 사냥꾼에 의하여 추격을 받다가 결국 사냥당하는 것처럼 성적인 유혹은 거기 넘어간 사람들을 반드시 파괴를 한다는 겁니다. 마치 불을 손에 잘못 대면 아 뜨거! 하면서 화상을 입는 것과 같게 된다는 거죠. 당연하다는 겁니다. 자, 그러나 성적인 타락이 무서운 이유가 또 있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로 우리의 영혼을 파괴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영혼을 파괴를 한다. 잠언 6장 32절 말씀을 보세요. 여인과 간음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어떻게 해요? 망하게 하며. 여러분, 이 잠언 말씀을 오늘 본문을 기록한 사람이 누굽니까? 솔로몬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 영감을 받아서 기록을 했잖아요. 근데 그 자신이 이 말씀에 결국 나중에 보면 테스트 베드처럼 되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이방 여인들을 처첩으로 많이 취하죠. 그래서 그 색정을 쫓다가 결국에는 그 여인들의 말에 놀아나면서 우상숭배로 나가지 않습니까? 영혼이 완전히 무너지게 되더라는 겁니다. 솔로몬마저도. 자꾸 제가 오늘 목사님들 얘기를 하는 것이 어찌 보면 누워서 침뱉기인데요, 제가 알고 있던 아주 젊은 목사님이 한 분 있습니다. 아, 참 아이디어가 독특하면서도 정말 미래를 바라보는 선구안적인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성령의 은사도 많이 받았었어요. 그리고 정말 반짝반짝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자기가 목회하던 교회 여집사님하고 이 불륜관계에 빠져버렸어요. 그 여자도 그 유부녀였습니다. 그 가정이 파괴되고 목회를 그만두고 그러면서 영혼이요, 그 불륜에 빠지니까 영혼이 파괴가 되더라고요. 이 사람이 뭐 목회는 당연히 못하고 지금 6, 7년이 됐는데도 아직도 회복이 안 됐어요. 자살 시도하고 알코올 중독자가 되고 뭐 완전히 그냥 너무나 누추한 죄된 상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8절 말씀을 보면요, 사도 바울의 말에 의하면 다른 모든 죄들은 몸 밖에 짓는 건데 이 음행은 몸 안에 짓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몸 안에. 문제는 우리의 몸은 성령의 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몸 안에 짓는 이 음행, 간음, 성적 타락, 이것은 우리의 영혼을 인정사정 없이 파괴해버리게 되는 겁니다. 성적 타락은 두 번째로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사장을 시켜버립니다. 삼손이 그 대표의 인물 아닙니까? 아니, 사사로 불러주셨어요. 엄청난 은사를 부어주셨습니다만 이 사람이 블레셋 여인 이방인들과 음행을 저지르고 세교에 빠져 지내다가 결국 은사가 다 떠나가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는 눈 뽑히고 소가 돌려야 하는 맷돌 돌리면서 비참하게 되지 않습니까? 비참하게, 비참하게. 성령은 죄와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거룩한 성령이시기 때문에. 근데 성령의 전인 내 몸이 음행을 저지른다. 내 안에, 육체 안에 음란이 쏟아 부어진 바가 되기 때문에 당연한 결과가 나타나는데 성령이 소멸되시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 소멸되니까 성령이 주시는 은사들이 다 소멸이 됩니다. 소멸이 돼요. 그 아무리 영광스럽게 한때 쓰임받던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결국 이 성적 타락 문제가 딱 그 삶에 찾아오면요, 나중에 보면요, 너무너무 보잘것없는 모습이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회복이 됐다 할지라도 이전의 영광스러운 모습은 사라져버리고 너무 누추한 모습이 되는 것을 보고는 합니다. 세 번째로, 성적 타락은요 부정적인 영향을 주변 사람들에게 끼칩니다. 뭐 당연한 거죠. 다윗 보십시오. 유부녀 바세바와 간음을 했지요.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집안이 완전 콩가루 집안이 돼버렸어요. 죽고 죽이고 왕자의 난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장자인 암논 같은 경우는 자기 이복 여동생 다말을 성폭행을 하잖아요. 내쫓아버립니다. 그러다가 그 다말의 오빠인 압살롬에게 살해를 당하지 않습니까?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어떻게 그런 짓을 합니까? 아버지 다윗의 죄가 그 가문을, 쑥대밭을 부정적 영향을 끼쳐서 만들어버리는 거죠. 만약에 다윗이 밧세바를 취할 때 이런 일이 나중에 생긴다는 것을 알았었더라면 절대로 그는요 그 유혹을 덥석 물지는 않았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심각한 성적 타락, 이 문제 우리는 과연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 것인가? 이게 우리의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것이죠. 세 가지로 오늘 살펴봅니다. 첫 번째, 사탄이 틈타지 못하게 해야만 하는 겁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사탄이 틈타지 못하게 하자. 자, 이 부분은 사도 바울이 아주 명료하게 우리에게 설명을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5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 당시에 고린도 지역은, 지금 고린도 전서 아니었습니까? 방금 읽은 것이 고린도 지역은요 아주 음란함의 대명사와도 같은 그런 동네였습니다. 고린도 사람 이꼴 음란한 놈, 그런 등식이 성립이 되었던 그런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전도하니까 복음을 듣고 반응해서 믿게 됐어요. 교회로 모였습니다. 문제는 주변이 완전히 성적으로 문란한 그 자체로 둘러싸여 있는 거예요. 그 그냥 마다가스카르 섬처럼.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얼마든지 교회는 지금 다니지만 유혹과 시험에 빠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농후한 겁니다. 그 사도 바울이 지금 권면에 권면을 하고 있는 거예요. 부부가 기도하는 그 집중적인 때를 지나가서는 절대로 너희가 떨어져 있지 말아라. 함께 늘 지내라. 마귀가 시험을 할 수 있는 틈을 주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오늘날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부부가 자꾸 떨어져 지내요. 뭐 그냥 기러기 그런 거 계속하고, 많은 기러기 가정들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깨지고 문제 생기고, 나중에는 자녀들에게도, 결국에는 자녀 때문에 했는데 자녀들에게도 악영향 끼쳐요. 부부가 떨어지는 거 좋지 않습니다. 외로움이라고 하는 것이 사탄이 틈탈 기회를 만드는 발판이 되거든요. 부부는 최대한 함께 행동을 해야 합니다. 욥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물으세요. 야 사탄아, 너 어디 돌아다니다 왔냐? 예, 제가 온 세상 천하 만물을 돌아다니다가 왔습니다. 여러분, 사탄이 심심해서 관광 다닌 건가요? 사탄이 무슨 연구가지를 가지고 돌아다닌 건가요? 아닙니다. 베드로 사도는 말해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온 세상을 돌아다니다가 유혹과 성적 타락과 죄악을 딱 던져줄 수 있는 아주 적격인 상태에 놓인 사람들을 우는 사자처럼 덥석 목덜미를 문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깨어서 마귀가 틈탈 기미를 보이지 말아야 할 줄 여러분 믿습니다. 조심조심해야죠. 언제까지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나요? 아, 이제 내가 뭐 이제 장로 은퇴했으니, 목사 은퇴했으니, 아, 이제 시무권사 은퇴했으니, 은퇴하면 그 이제 끝났나요? 아니요! 언제까지 우리가 살얼음판 걷는 것과 같이 이 마귀의 유혹과 시험이 틈타는 것을 우리가 방지해야 하는가?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늘 경성하여 깨어 기도하면서 마귀가 틈탈 것들을 우리는 다 막아서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섰다고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하지 않습니까? 우린 연약하기 때문에, 우린 미완의 존재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다윗이 그렇게 탁월한 영성의 사람이 아닙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보다 더 든든하게 서 있던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영성이 그보다 이스라엘에 더 든든하게 세워져 있던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그가 왜 실패합니까? 나라가 너무 안정적이 됐어요. 나라가 전쟁이 시작됐는데도 자신만만한 겁니다. 교만해진 겁니다. 부하들만 보냈어요, 전장터에. 자기는 늘어져라 낮잠을 그냥 저녁 때까지 퍼자다가 나중에 일어나가지고는 아 너무 덥다 해가지고는 옥상에 올라가서 휘휘 돌아다니면서 내려다보니까 저 멀리서 바세바가 물을 끼얹으면서 목욕을 하고 있잖아. 그 여자도 이상해요. 왜 남이 보는 데서 목욕을 하냐 이거야.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목욕을 하려면 집안에 들어가서 문걸어 잠그고 목욕해야지. 왜 거기서 목욕해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마귀가 이거 마귀가 아니지, 다윗을 공격을 하려고 하니까 이 아구가 딱딱 맞아 떨어지는 겁니다. 자꾸 틈탈 기회가 생겨지는 거예요. 틈탈 기회가.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반면에 보세요. 40일 금식 기도를 하셨습니다. 굶주리셨습니다. 돌이 떡처럼 보이는 그런 때예요. 근데 마귀가 나타나가지고 그런 예수님을 정확하게 공격을 하지 않습니까? 야, 저 돌덩이로 떡덩이 되게 해라. 세 가지의 공격. 이게 다 치명적인 공격 아닙니까? 예수님을 그냥 넘어뜨릴 수 있는 딱 커스텀 테일러드, 딱 맞춤 시험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틈을 안 줘요. 사탄아, 물러가라! 틈을 안 주십니다. 그게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본받아야 할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사탄에게 틈을 주면 안 되는 것이죠. 인도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코끼리는 코가 들어오면 다이다. 아시겠죠? 코끼리는 코가 들어오면 다 된 거예요. 마귀에게 조금의 틈만 줘도요, 결국 연약한 우리, 미완의 불완전한 우리는 유혹받아 넘어 쓰러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한 번은요, 소천하신 빌 그레한 목사님, 뭐 세계적인 20세기 최고의 전도자 아닙니까? 근데요, 두 세기를 아울렀던 이 위대한 부흥사인 빌 그레한 목사님이 한 번은 그 당시에 이제 빌 클린턴이 대통령이었고 힐러리 클린턴이 영부인이었어요. 영부인 힐러리 클린턴이 연락을 해왔습니다. 목사님, 저하고 둘이서 식사를 하시면서 저에게 조언도 좀 주시고 대화 좀 나눠요. 이 빌 그레한 목사님이 거절을 딱 했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굉장히 지혜롭습니다. 저는 아름다운 여성과는 절대로 단둘이 시간을 보내지 않기로 하나님 앞에 서원했습니다. 여러분, 이 거절을 받은 힐러리가 기분이 나빴을까요? 좋았을까요? 맞습니다. 이 지혜로운 거절이죠. 이게 바로 빌리 그레한 목사님이 전 세계를 내 집 안방처럼 돌아다니면서
평생을 복음을 전하면서도 그 수많은 여성들의 대시와 막 유혹과 마귀의 시험 앞에서도 그가 잘 자신을 관리하고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승리할 수 있었던 참 단순하지만 위대한 비결인 겁니다. 마귀로 틈을 탈 기회를 다 차단하는 거. 저도요 늘 화요일 교역자 모임 때마다 우리 교역자들에게 강조해 또 강조, 제가 수십 번을 지금까지 말을 했어요. 절대로 절대로 우리 중도 탈락하지 말자. 끝까지 잘 달려가자.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그러기 위해서 우리 여러 가지 있지만 특별히 우리 이성 문제, 이거 우리 정말 너무너무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육자들한테 얘기하는 것이 절대로 아내 외에 차 앞자리에 여자 성도님이라 할지라도 태우지 말아라. 엘리베이터도 여자 성도님과 단둘이 올라가는 그런 시츄에이션 만들지 말아라. 여자 성도님 타면 그냥 홀딱 내려라. 단둘일 경우에. 이렇게 저도요 사실 이 설교 준비하다가 아, 그렇지, 저는 이렇게 몸에 막 걸치는 걸 싫어해가지고 이 반지를 평생 빼고 살았었는데 이 반지를 다시 이제 찾아서 차기 시작했어요. 네, 반지를. 심지어는 여자 성도님들에게 남자 교역자들이 악수하는 것도 사실은 별로 안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언을 해요. 오늘부터 70세 미만인 분들에게는 악수 안 할 거예요. 우리 교역자 전체가 70세 미만. 그럼 왜 70세냐? 아, 그냥 숫자가 좋아요. 행운의 7 아닙니까? 괜히 여러분 저기 뭐 이상한 오해하셔가지고 막 화내지 마세요. 그냥 숫자가 좋은 거예요. 행운의 럭키 7. 70세 미만에게는 절대로 우리 악수하지 말자. 서양식 예법에도 사실, 악수는 서양에서 온 거 아니에요. 서양식 예법에서도 남자가 숙녀에게 먼저 손 내밀어 악수를 청하는 건 요거는 꽝입니다. 꽝이에요. 여자가 먼저 손 내미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먼저 내밀지 마세요. 70세 이상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겠습니다. 여러분, 남자이건 여자이건 간에 우리는 다 연약하고 불완전한 존재들이죠. 언제든 우리가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깨어 기도하며 사탄 마귀가 틈탈 기회를 주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보는 것 주의하고 듣는 것 조심하고 입는 것 정숙하고 행동하는 것 우리 떳떳하게 우리 그렇게 해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요, 우리가 이 성적 타락을 방지하기 위해서 말씀과 언약을 우리 지켜야 하겠습니다. 말씀과 언약 두 가지잖아요. 두 대상을 향한 겁니다. 하나는 하나님, 하나는 배우자. 자, 먼저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분의 말씀을 지켜야 합니다. 그러면 성적 타락의 유혹에서 우리가 대부분 벗어날 수 있어요. 잠언 2장 16절 보십시오. 지혜가 또 너를 음녀에게서 말로 어린 이방 계집에게서 구원하리니. 잠언 6장 23절.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이것이 너를 지켜 악한 여인에게 이방 여인의 혀로 호리는 말에 빠지지 않게 하리라. 그래서 지혜, 명령, 법, 훈계의 책망, 이거 다 동의어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즉 말씀을 지키면 그 말씀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우리가 안식일을 지켰더니 안식일이 우리를 지켜줬습니다 하는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지키면 그 말씀이 우리의 울타리가 되어 주실 것입니다. 그 예를 요셉에게서 볼 수 있죠. 다윗은요 최고의 영성가였지만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뜨겁게 경험했던 사람이지만 유혹의 순간 말씀을 기억하지 않았어요. 그러니 그 음행을 저질렀던 겁니다. 반면에 요셉은 피 끓는 청년의 때에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막 합니다. 이리와 이리와 하는데도 말씀이 그의 마음에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게 승리한 겁니다. 창세기 39장 9절에 보니까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요셉 당시에는 성경이 기록이 아직 안 되었던 때거든요. 구전되었던 때거든요. 아버지 야곱의 무릎에 앉아서 어렸을 때 들었던 하나님, 그분이 뭘 좋아하시고 싫어하시는가, 이걸 그가 기억하면서 그 말씀에 따라 행동을 한 거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죄 지으려고 하면요, 인류 역사상 지금보다 더 죄 짓기 쉬운 때는 없습니다. 온갖 음란한 방송, 음란한 영화, 음란한 업소들 눈만 뜨면 널렸습니다. 게다가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요, 초등학생들도 이제 음란 동영상 하루 종일 하루 종일 1년 365일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누가 우리를 그걸 발견해낼 수 있겠습니까? 몰래 몰래 하는데 우리가 몰래 얼마나 잘합니까, 이것저것. 하지만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유일한 목격자요, 유일한 관중 되시는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비밀스러운 모습들을 언제나 바라보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영이 살아있다면, 아직 완전히 우리의 양심이 그냥 털이 나가지고 화인 맞은 상태가 아니라면요, 우리 영이 살아있으면 하나님 말씀이 어느 한 구석에라도 이렇게 고개를 들어요. 야, 너 이거 아니잖아. 너 목사가, 장로가, 권사가, 집사가 그러면 안 되잖아. 야, 너 그건 크리스천 아니잖아. 그러면 안 되지. 그 순간 여러분 그 말씀을 꽉 우리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죄짓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육체의 정욕 이길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유혹의 순간에 양날의 검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꽉 붙잡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분의 말씀을 지켜야 하는 거고요, 정신을 한번 바짝 차려보세요. 배우자에 대해서는 언약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이 언약은 다른 말로 결혼서약이죠. 우리가 결혼할 때 결혼서약을 합니다.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 사랑하겠습니다, 보호하겠습니다, 함께하겠습니다. 이건요, 그냥 요식행위, 결혼 순서 중에 하나가 아니에요. 이건 증인 되시는 하나님 앞에서, 하객들 앞에서, 내 배우자 앞에서 내가 생명 걸고 하는 이 결혼서약은 언약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증인으로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배우자에게 범죄하면 증인 되신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이게 솔로몬이 잠언 2장 17절에서 그걸 말씀하죠. 그는 젊은 시절의 짝을 버리며 그의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자라.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결혼서약을 어기고 불륜이나 음행을 저지르는 그런 사람은요, 사실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아니, 하나님 앞에서도 증인들 앞에서도 내가 평생을 같이 살아야 할 배우자 앞에서도 결혼서약, 그 언약을 깨버렸다면 여러분, 누구와 맺은 언약을 이 사람이 깨지 않겠습니까? 어느 한순간 배신 때릴지 몰라요. 믿을 수 없습니다. 김병년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사모님이요, 갑자기 뇌졸중으로 쓰러져 버렸습니다. 꼼짝도 하지 못해, 반신불수가 아니에요, 전신불수가 되어버렸습니다. 똥오줌 다 받아내야 하는데 하루아침에 이런 비극이 벌어졌어요. 문제는 40세가 된 이 목사님, 세 자녀를 혼자서 다 키워야 돼요. 엄마 없이. 개척교회도 지금 시작했는데 개척교회 목회도 해야 돼요.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하지만 그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점점 익숙해가고 여유를 찾게 되고 아이들도 살살살살 잘 자라나가게 되고 개척교회 목회도 조금씩 조금씩 안정을 갖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정작 문제는요, 이 목사님 내면의 전쟁이었습니다. 사모님이 쓰러진 지 16년이 됐어요. 즉 56살이 이제 이 목사님 됐습니다. 여전히 사모님은 일어날 기색이 없어요. 여전히 똥오줌 다 받아내고. 근데 그 현실이 너무너무 헛헛하더라는 겁니다. 아내가 이 모양 이 꼴만 아니었으면 내가 목회가 더
훨씬 성장을 했을 텐데. 근데 더 힘든 건 뭐냐 하냐? 이 아내가 일어날 기미가 안 보인다는 거죠. 일어날 기미가. 이혼을 생각한 적도 여러 번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김 목사님의 마음을 붙들어준 게 뭐냐 하면 바로 그 언약이었습니다. 결혼식 때 했던 서약. 하나님이 부르실 때까지 사랑하겠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언약을 통해서 가정을 지킬 수 있었고 교회 공동체도 지킬 수 있었노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유혹과 시험이 찾아올 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말씀을 지키고 배우자에 대해서는 언약을 굳게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유혹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 여러분 참 이상한 거 있죠? 오피스 와이프, 오피스 허즈번드 있다 그래요. 직장 남편, 직장 아내죠. 직역을 하면 뭡니까? 집에는 밤늦게 돌아가요, 이 직장인들이. 집에 가서 또 생활이 이게 흐름이 안 맞으니까 대화거리도 별로 없어요. 아내하고 남편하고 할 말이 없어요. 그냥 가서 그냥 자고 또 깨서 직장 가고, 직장에서의 대부분의 시간을 보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장 동료, 이성 동료가 말도 맞고 일하는 그러한 품새도 맞아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대화도 자꾸 더 하게 되고 커피도 마시러 가고 밥도 같이 먹어야 하고 막 그러잖아요. 친밀해집니다. 그래서 직장 안에 직장 남편이 되는 거예요. 오피스 와이프, 오피스 허즈번드. 여러분, 분명한 것은요, 아, 우리는 뭐 육체관계 안 했어요, 괜찮지 뭐. 아니요 여러분, 이건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정서적이고 감정적 불륜입니다. 몸만 안 따라갔을 뿐이에요. 하나님은요, 아담과 하와를 하나 되게 하실 때 정서와 감정까지도 다 포함한 부부를 만든 겁니다. 이 사이를 파고들 그 어떤 것도 없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우리 속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간단하게 유혹의 자리를 피해야 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주세요. 유혹의 자리를 피하자. 성경은요, 성적 유혹이 찾아올 때 우리가 해야 할 아주 간단하지만 너무나 효과적인 방법을 말씀을 합니다. 무엇입니까? 피하라. 고린도전서 6장 18절에 음행을 피하라. 창세기 39장 10절에 요셉,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며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디모데후서 2장 22절에 또한 너는 청룡원의 정욕을 어떻게 해요? 피하고. 여러 가지 다른 구절들도 있어요. 여러분, 성적 유혹이 다가올 때 우리는, 잘 들으세요, 담배 그 성적 유혹에 맞서 싸우면 절대로 안 돼요. 뭔 소리 하는 거야? 헷갈리십니까? 담대히 그 성적 유혹에 맞서 싸우지 마세요. 음란마귀야 물러가라 하면서 막 축사하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한 가지, 피해야 합니다. 요셉이 그렇게 하였듯이 피하는 거예요. 케빈 드영 목사님이라고 하신 분이 그리스도인의 구멍난 거룩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성적인 죄를 상대할 생각일랑 버리고 무조건 도망쳐라. 장난삼아 해보지도 음미하지도 마라. 시도조차 하지 마라. 진정한 자아 발견, 이런 것 따위는 집어치워라. 결단력을 시험해보지도 마라. 절대 꿈을 대지 말고 얼른 피해라. 피하라는 겁니다. 피하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마음의 한구석에 빚진 마음이에요. 어쩌면 우리 가운데도 한 번쯤은 실패하고 성적인 문제에서 실족한 분들이 계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들에게 또 말씀드려요. 이미 실족했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때는요, 철저히 회개하고 실패를 반복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회개하고 주님 앞에 겸비한 심령으로 나아가는 자를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그분 우리를 받아주실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은 젊은 나이에 미국의 차세대 지도자 영순위에 올랐던 분입니다. 이분이 하루아침에 나락으로 떨어져요. 불륜이 터졌거든요. 미국이 깜짝 놀라고 미국 교계가 뒤집어졌습니다. 어찌 이럴 수가. 네, 이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 그때부터 3년 동안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자숙합니다. 그리고 그 아내 되시는 사모님이 남편 목사 실패하고 자신을 배신한 그를 끈질긴 기도 가운데 용서를 해요. 그리고 목사님의 친구들이 달라붙어서 이 무너진 목사님을 다시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 격려하고 기도해주고 도와줍니다. 3년의 그 힘들었던 회개의 기간이 끝나고 교회가 다시 그를 받아줘요. 교계가 다시 받아줘요. 그때 그가 썼던 책이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 엄청난 책 아닙니까? 저도 여러 번 읽었어요. 수많은 내적으로 무너지고 실패하고 좌절에 빠졌던 분들에게 이 책이 얼마나 큰 도움을 줬는지 몰라요. 다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내적으로 탄탄해지는 거라는 사실, 예수님과의 동행이라는 사실. 그는 이렇게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었던 겁니다. 저는 설교 초두에 말씀드린 그 쓰러진 선교사님도 회개와 치유를 통해 다시 일어나 쓰임받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중에 한번 쓰러졌던 성도님들이라 할지라도 철저한 회개와 기도를 통해서 다시 주님께 쓰임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회복을 갈망하는 자에게 얼마든지 은혜를 베푸셔서 새로운 재기의 기회를 주실 수 있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이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을 통해서 또 당자에서 성자가 된 신학자 어거스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끊임없이 죄악의 파도가 밀려옵니다. 그 중에는 성적 유혹이라고 하는 너무나 그냥 갑작스럽고 강력한 파도도 있습니다. 많은 이가 견디지 못하고 쓰러진 바 있습니다. 그래서 영혼이 파산하고 은사가 잠식되고 가정이 파괴되고 부정적 영향을 주변에 끼칩니다. 오늘 잠언은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성적 타락에서 반드시 벗어나라고 바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탄이 틈타지 못하게 하십시오. 말씀과 언약을 지키십시오. 그리고 유혹의 자리를 피하십시오. 끝까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쁨 가운데 붙잡아 아름답게 사용해 주시는 우리 왕성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며 우리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성도의 모습으로 변화되고 승리하고 주의 손에 붙들려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